예, 제가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기는 단일화 방안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안부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느냐 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제 제안에 대해서 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도 또 이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서로 그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럼 여론조사 대표님, 여론조사 방식이나 뭐 토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 오늘 하나도 말씀 안 하셨죠? 예,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실무자 선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실무진을 어떻게 구성하시기로 하셨어요? 실무진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기로 하셨어요? 뭐 저 실무 논의할 사람 정해서 그러면 저희도 그 정하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두 명도 좋고 네 명도 좋고 뭐 그거야 뭐 특별히 사람 숫자를 정하거나 뭐 누구를 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분이 같은 경우에는 설 전에도 뭐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제안했는데 실무 협의가 설 전에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것도 다 뭐 실무사회에서 논의하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 나눴죠. 당장 그러면은 첫 번째 실무진 협상은 좀 언제쯤으로 글쎄요. 뭐 저 시간이 그렇게 뭐 늦추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뭐 토요일 전에는 하겠죠. 설 전에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뭐 서로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 어쨌든 이제 단일한 이제 스케줄을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제 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3월 4일이라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그 부근 또는 그보다 좀 더 빠르게 뭐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태섭 후보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함께 캠프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경쟁자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좀 어떤 후회를 느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금 후보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 경쟁 그리고 비전 경쟁을 통해서 아 야권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것이 이번 경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고 안 대표님이 수용하신 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뭐 서로 이의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어쨌든 선거에서 그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 전에 좀 그 토론이 됐든 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도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 후보를 모은 경선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 또 아무래도 마지막에 가면은 이 경선 룰의 세부적인 부분,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방식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업체라든가 그런 데 대한 협의도 하게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는 그 토론이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유권자들에게 서울 시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안 대표께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서로 소속 정당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드린 말씀은 안철수 후보나 저나 그런 데서 아주 뭐 특이한 방식을 고집한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지금 여당 후보로 나오는 분을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물어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뭐 제가 꼭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야권이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단일화나 선거연대가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자기 힘만으로 이길 수 있으면 뭐하러 단일화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누가 조금 높고 누가 낮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각자 나서면은 민주당한테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높은지를 따져서 후보를 정하는 절차로만 끝나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마포포럼에서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에 저와 안철수 대표가 경선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사람한테 졌을 경우에 저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는 저한테 유리하거나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거나 또 다른 후보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가 효과를 거둬서 궁극적으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저는 그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폭넓고 깊고 또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말 특별한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합의를 한 것은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생각해 본다 그런 겁니다. 예. 자칫하면 사실은 그 뭐 배타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희화화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측 후보가 서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